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란지오그래픽입니다. 오늘은 좀 퇴근을 하고 밤에 이제 이렇게 앞에 이게 다 유체들인데요. 전갈이랑 타란툴라랑 지네들 유체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먹이를 주려고 이제 좀 하다가 영상 하나를 좀 찍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은 전갈 영상이에요. 이 앞에 보이는 전갈은 뭘까요? 자, 이 앞에 보이는 전갈은 호텐도타라는 이제 처녀 생식이 가능한 전갈입니다. 처녀 생식이 뭐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번식을 한다는 거죠. 따로 암컷, 수컷이 없습니다. 암컷, 수컷이 없고요. 이런 처녀 생식 종들은 자기가 알아서 임신을 하고 새끼를 낳기 때문에 따로 메이팅이라고 이제 짝짓기를 시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호텐토타 종류에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뭐 이제 호텐토타 겐티리도 있을 거고 호텐토타 프란츠 그리고 호텐토타 카보르덴시스, 호텐토타 자카야리 등등 종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풀려 있는 전갈은 이제 호텐토타가 좀 제일 많이 풀렸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이는 개체 옆에는 탈피 껍질이 있고요. 이 개체는 전갈은 탈피한 지는 한 2주 정도 됐어요. 그리고 색깔이 꽤잘 나와 있습니다. 제 먹이를 안 줬어요, 탈피하고. 좀 소화가 절대, 뭐라 해야 되지? 이 표, 겉, 키틴질로 되어 있는데, 전갈들은 이게 좀 마를 때까지는 좀안 좋습니다. 키틴질, 뭐냐면은 이런 갑각류도 있죠? 꽃게 같은 거. 꽃게 같이 이렇게 겉에 딱딱한 표피, 이런 걸좀 키틴질이라고 하는데, 전갈도 그런 식으로 키틴질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호텐토타 전갈은 이제 건개전갈이에요. 건개전갈인데 이제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살죠. 하지만 제가 사육해본 결과로는 건개로 키우면은 안 좋습니다. 이 호텐토타 속 전갈 특히나 호텐토타는 건개전갈이긴 해도 약간 교목성도 뛰고 그 다음에 반건조로 좀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건조가 뭐냐? 이렇게 옆에 보시면 바닥지 한쪽이 촉촉하죠? 제가 방금 물을 줬는데 이렇게 한쪽에 좀 수분을 보충해줘서 좀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제가 사육해본 경험으로는 수분을 보충 안 해주면 죽더라고요. 말라서 비틀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뭐 이렇게 바닥에 수분을 주는 거 말고 따로 그냥 이게 물그릇이라든지 작은 물그릇이라든지 아니면 뭐 휴지에다가 이렇게 물을 묻혀서 놔두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 휴지는 좀 자주 갈아줘야겠죠? 한번 먹이를 줘볼게요.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한번 줘볼까요? 반응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움직이죠? 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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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먹을랑 말랑 그래? 먹을 건 먹지. 먹어. 아, 얘가 겁이 많은지 잘안 먹네요, 먹이를. 애벌레가 미러미 반응이 별로여서 그런가. 다시 한번 줘보겠습니다. 조금 자극을 주게. 한번. 다른
다른 먹이로 줘볼게요. 지금 먹이가 자극이 덜어서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먹이로. 얘는 먹을 것 같기도 한데. 움직이죠? 일단 감지는 했습니다. 제가 볼땐 사냥을 안 할 것 같네요. 보통 이렇게 호텐토타가 잘 먹는 전갈인데. 아, 잠깐만요. 제가 다른 전갈로 보여드릴게요. 얘는 좀 먹이가 약하네, 반응이. 잠깐만요. 자, 다른 녀석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집에 호텐토타가 여러 마리 있거든요. 이 개체도 아까랑 똑같은 거의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놔두면 얘는 반응이 잘 올 것 같아요. 하면 좀 따라오죠? 초점 먹이 따라오죠? 여기다 이렇게 놔두면 왜 안 먹어? 이렇게 놔두면 먹을 거란 말이죠? 바로 잡았죠? 보셨습니까 여러분? 낚아챕니다. 지금 미러미라서 미러미 이렇게 바둥바둥 되지 않기 때문에 전갈이 독을 쓰진 않았는데 반응을 하면 독을 막 찔러요. 일단은 그냥 지금 이외에 그냥 막 쑤셔넣네요. 배고팠나봐요. 전갈은 저렇게 앞에 입이 집게 모양으로 있습니다. 오, 독소네? 막 바둥바둥 하니까 독 쏴버리네요. 신기하죠? 이게 독을 찔러서, 이게 신경독입니다. 신경독을 이렇게 찔러서 마비시킨 다음에 움직임이 좀 잦아들면 이렇게 먹습니다. 얘는 좀 배가 고팠나봐요. 저 집게 같은 입으로 씹어서 먹는답니다. 자, 이 호텐토타 전갈은 온도는 한 26도, 26도에서 30도까지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람이 사는 집의 온도에 거는 30도가 잘 안 나오겠죠? 그렇게까지 맞춰주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26도, 25도도 괜찮습니다. 다만 좀 활발히 움직이시는 걸 보고 싶으면 28도에서 30도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전갈들이 활발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호텐토타 종들은 새끼를 낳는 전갈이에요. 전갈들은 새끼를 낳는데 보통 얘도 새끼를 낳기 때문에 한 번 낳으면 많게는 한 40마리, 30마리까지 낳는 전갈입니다. 아까 그 전갈이 안 먹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얘는 잘 먹어주니까 뿌듯하네요. 얘도 물 좀 줘야 됐습니다. 이렇게 건조하게 키우면 안 돼요. 그럼 잘못하면 말라 죽거든요. 제가 좀 관리를 잘 못해줘서 항상 수분은 조금씩은 있어야 된다는 거. 예, 오늘은 이렇게 호텐토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뿅.